예, 화면만 봐도 잼버리대회 현장 상황이 어떨지는 짐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허허벌판 야영지에 텐트만 빼곡히 들어서 있을 뿐 쉴 곳도 씻을 곳도 충분치 않고 먹거리 위생 문제도 심각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도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박건우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잼버리 참가 대원들이 땡볕 아래에서 힘겹게 걸어갑니다. 하루에 2만 보를 걷기도 하지만 텐트에는 선풍기조차 없습니다. 그늘막으로 잠시 몸을 피해도 따가운 햇살은 견디기 힘듭니다. It's very hot. So if you don't have an umbrella or a hat, it's very easy to get sunburned. 참가 규모에 비해 그늘막 등 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일부 화장실과 샤워장은 남녀 공용이라는 하소연도 터져 나옵니다. 좀 크게 설치해서 여러 명이 뭐 여러 뭐 남자든 여자든 따로따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35도 안팎의 땡볕에 시달리고 밤에는 모기 등 벌레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냥 땡볕에다가 이게 텐트 몇 개 쳐 있는 거 그리고 밤에 봤을 때 모기도 좀 있을. 식사가 부실하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실제로 곰팡이가 핀 달걀까지 지급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잼버리 대회에 자녀를 보낸 일부 학부모들은 행사 중단과 환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아이가 건강을 해칠까 현장으로 달려온 부모는 속이 상합니다. 진짜 저는 아이 잡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온 거예요. 절대 취소가 안 되고 환불도 안 된대요. 잼버리 조직위가 운영하는 공식 SNS에는 폭염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대회 운영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